이렇게 농업용 기체들이 저희가 세 개가 있는데요. 이 농업용 기체들은 저희가 이제 ED1이 시연이 끝난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전에. 네, 기체가 이륙을 했고요. 기체를 A꽃갈 위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갈 위에 멈춰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잡네. 이제 기체를 네, 교육 방법대로 한번 운행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리얼인데요. 제가 해보니까 러더 조작을 했을 때 밀려나는 게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동을 할 때 그 앞이나 뭐 좌로 이동, 우로 이동할 때 앞이나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게 없고 전후진할 때도 방향이 틀어져서 나간다든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수 방향을 잘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오차가 거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 4, 3, 2, 1. 네. 네, 그럼 반대로 10바퀴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좋네요. 원주도 잘 되고요. 아,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을까요? 새 거니까. 자, 뭐 표현은 못 하겠는데 네, 만족스럽네요.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시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방금 이제 기체 조종해 보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세 모드로 한번 해봤는데요. 자세 모드로 하더라도, 에띠 모드죠? 그걸로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제가 날렸던 기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손으로 잡았을 때 거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원주 돌렸을 때도 거의 벗어나지도 않고, 다른 굉장히 에띠 모드 자체에서 저는 너무 좋게 감각을 느껴서 이걸로 시험을 보면은 실기평가 보면은 한 90%는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조작을 해보셨는데 네. 혹시 느낌이 어떠신가요? 일단 좌우 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존에 쓰던 것보다 좀 더 정지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원주 비행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